만나면 좋은 친구 MBC. 뜨거운 배움의 열기로 이 봄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다. 동해시 평생학습관 DIY 가구 제작과 꽃꽂이 강좌 수강생들의 활기찬 배움의 장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까지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주는 동식물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들이하기 좋은 봄을 맞아 다양한 열대과일을 볼 수 있는 농업체험학습장과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생태원으로 힐링체험을 떠나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과 등산 등 각종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쌓인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 울창한 산림 속에서 자연 휴양림과 숲 해설,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용화산으로 가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수입니다. 어제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저 예. 어제 한낮에 운전할 때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였거든요. 정말 초여름인가 싶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강원도 저녁에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어제보다 기온이 한 10도 정도 떨어지면서 확 좀 쌀쌀해졌거든요.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 강원도 곳곳에 대형 산불이,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었는데 이번에 내린 이 담비와 같은 봄비가 분명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정말 네. 다행입니다. 이 담비는요, 고온 건조한 날씨를 적절하게 해소시켜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번에 내린 이 담비, 봄비처럼 생방송 강원 365도 저녁 시간 6시부터 7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저녁 시간에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요,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365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면 용성 씨는 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좀 실천을 해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계속 고민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일을 시작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하는 게 가장 예.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요, 이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일지 동해로 가서 함께 만나보시죠. 따뜻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요즘, 마치 나들이를 떠나야 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봄꽃이 활짝 핀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시인데요. 이곳엔 봄꽃만 활짝 핀 게 아니라 배움의 열정을 꽃피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동해 북평공단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수업이 한창인데요. 조심하시고 사포질하게 되면 DIY 가구 제작에 진심인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수업 초반부터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너무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아, 예, 별 말씀. 선생님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에서 네. 강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1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11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오셨으면 네. 제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직접 가구를 만드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이제 인근에 동해시 인근에 조금 이제 변두리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쪽에 이제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마당에 이제 저희 같은 이 목공 기계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손수 가구를 이제 그 공간에 맞게끔 지으신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 오늘 얼마나 수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수강으로는 이번째 세 번째. 네. 야, 근데 이게 다시 수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도대체 이 수업의 매력이 뭔가요? 자기만의 만족스러운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도 또 없는 거. 그런 거. 내가 이제 집에다가 조그맣게 공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는 알면 알수록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아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도대체 이 목공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0년 차예요. 10년이요? 아니, 10년씩이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료에서 뭔가 배우자. 그래서 제 전공이랑도 상관없는 거를 택했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씩 소품을 하나씩 만들고 또 집에 또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람되더라고요. 집에 내가 만든 가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니까 너무나 보람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가 가구를 직접 만들어주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강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예, 안전입니다. 특히 이제 에어 종류의 이제 공구라든지 아니면 뭐 전동 공구의 이제 그런 종류라든지 저희가 이제 책으로 치는 이제 목공 기계가 있는데 목공 기계는 말 그대로 이제 삼상이라서 이제 볼트 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제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중심적으로 매번 수업 때 약간의 이제 한 5분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수강생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노하우를 초보 수강생들과 공유합니다. 아니, 어머니 이번에 그러면 처음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가구 만들기 수업을 듣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이 가구 종류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평생 학습관을 보니까 이거 DIY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인데 네. 직접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보다 뭐 어렵다 싶다. 공구이 만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 이런 수납장이나 다용도함까지 누구나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엔 다음 수업을 위해 동해시 평생학습관으로 향합니다. 오매불망 호준씨를 기다려온 향기로운 꽃들. 바로 이 꽃을 활용한 생활꽃꽂이 수업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꽃꽂이 하는데 같이요.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아니, 제가 그래서 꽃꽂이 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아, 네. 어머, 벚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꽃꽂으시면 되나요? 아, 여기 꽃들 보니까 괜히 가져온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가 더 이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제 오랜만에 정말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너무 많이 밀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만큼 더욱더 수강생분들과 만남이 반갑고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또 내어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수강생분들의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수업 시간이 되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행여 강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에 또 집중합니다. 이렇게 꽃꽂이의 기본기부터 하나 둘 다져나가는데요. 옆라인과 대각선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 2, 3cm 높게 잘라줍니다.
드디어 시작된 올해 첫 실전 수업.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수업에 참여했을까요? 근데 어머니는 이 꽃꽂이 수업을 왜 듣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집에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네. 쳐다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라도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아 얼굴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첫 수업인데 이렇게까지 붙어 앉아 계신 거 보면은 같이 누가 와서 같이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아 네 친구 사이예요. 아 친구 사이예요 두 분이? 아니 그러면은 확실히 또 혼자 오는 거보다 또 친구랑 둘이 오니까 훨씬 나은가요? 네,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의지가 되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너무 재밌고요. 봄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저한테 네. 질문하신 거죠? 네, 예. 너무 어울리지 않냐고. 직접 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집에서 그냥 받아보기만 하던 꽃하고 다르게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든다는 게 꽤나 보람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비웃으시면 안 돼요.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예. 저는 만드는 즐거움이 있고 또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봄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을 만지니 마음이 한결 차분하고 편안해진다는 게 공통된 얘긴데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춰가더니 어느새 이렇게 꽃꽂이가 완성됩니다. 제가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 가장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해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처음 해보신 거예요? 아 꽃은 많이 꽂아는 봤죠. 네.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꽂아야 된다는 점이 지금 스트레스였는데 그러니까 이 수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우리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네. 배우러 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뭐든 배울 때만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나서 꽂을 땐 또 기분 어떠세요? 좋죠. 네. 꽃은 뭔데. 그래? 꽃인데, 그렇죠? 네. 아, 너무 예쁘다. 무조건 예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은 살짝 내려놓고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실력은 자연히 늘어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월 말까지 계속될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 올봄은 이분들의 지치지 않는 학구열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찬란합니다. 아, 가구 만들기 그리고 꽃꽂이를 저희가 접했는데 네. 이 두 취미는요. 잠깐 접하고 많은 게 아니라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 평생토록 즐기기 너무 좀 멋진 취미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보면서 저도 네. 꽃꽂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용석 씨도 아까 저는 목공 가구 만들기 네, 해보고 예,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이제는 열심히 배우는 일만 남으신 것 같네요. 네, 올 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모든 분들의 꿈을 저희 생방송 강원 365 제작진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원주에서 전해진 소식이고요. 명수 씨 같은 경우에 네. 평소에 좀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럴 때 좀 힐링이 필요하다 하실 때 어떤 힐링법을 선택하시나요? 그럴 때는 네. 일단 음악이 필요하거든요. 오, 음악. 저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춤은 좋아하는... 못 추시고요. 네. 예, 잘 집으셨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네, 네. 따라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 명숙 씨는 혹시 어떤 우리 명수 씨가 또 성악을 전공했고 네. 넬라 판타지아 나중에 꼭 한번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혼자 조용히 걸을 때 좀 식상한가요? 이게 좀 제대로 된 힐링이었거든요. 좋은 힐링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법 지금 화면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화창한 날씨가 무색하게 어딘가 슬퍼 보이는 이 남자. 피디님, 저 요새 너무 기운도 없고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그런... 봄. 오늘 주제 또 뭐죠? 오늘의 주제는 네. 힐링입니다. 맨날 저 불러다 놓고 이거 하이라이트 좀 틀어줘봐요. 여보, 리포터 네. 출발! 올라! 지영웅의 순한 시대. 이러니 못 믿을 수밖에요. 이게 휴식이요? 힐링이 될지 킬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시죠. 네, 렛츠고 합시다.
혹시 하는 마음이 역시가 될지 반전이 숨어 있을지 힐링하러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힐링 장소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연 이곳에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을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만나봐야겠죠? 아니, 제가 요새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녀도 떠나가고. 아니, 저희 PD 선생님께서 이거 힐링을 시켜준다고. 믿을 수가 없어. PD님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이곳은 아열대관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항상 개방을 해서 멀리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저기 동남아까지 안 가셔도 이곳에서 힐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가고 있는 그런 장소랍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 조건을 갖춘 유리 온실 속에서 갖가지 열대 식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 바나나! 대표적인 열대 과일 바나나. 이거 진짜 맞죠?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나나입니다. 아니, 여기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진짜 태어나서 진짜로 이 바나나 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본 게 처음이거든요. 최근 기후변화 이슈에 맞춰서 네. 저희가 이 아열대관을 운영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재배하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와, 심지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저기 보면 껍데기가 살짝 벌어져 있네. 아니, 이거 바나나 그럼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바나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하나 따드릴까요? 하나 따드세요? 저도 못 먹어봤지만 눈으로 담아서 네. 네, 그냥 힐링하는. 악불사, 팀장님 낚시에 걸렸네요.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됐죠. 나 또 이상한 거 봤어. 네, 소름 돋았어. 아니, 잠깐만, 이게 저 내가 아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라봉입니다. 원주에서 만나는 제주 특산물 한라봉. 아, 잠깐, 이게 강원도 아니네, 여기 오늘. 제주도 특집이네. 아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열린 것도 아니고 진짜 나무에 진짜 풍년이네요. 그냥 오시는 것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뭐 먹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라봉이 제가 봤을 때 이름이 안 맞네. 왜요? 네? 그럼 원주에 오면은 이게 한라봉이 아니라? 치약봉? 치약봉. 비로봉? 아, 비로봉. 아, 자, 여러분 게시판에 치약봉 대 비로봉 마음에 드는 걸 올려주세요. 네, 마음속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나나, 한라봉을 비롯해 금귤, 파파야, 오렌지 등 싱그러운 열대과일을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아열대관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생명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부터 생동감 넘치는 생명정원. 이곳에는 야생화, 허브식물, 다육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육이 화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 친구들이 꼭 힐링에 뭐 좋은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일단 번식도 잘 되고 또 초보 식물을 잘 못 키우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계절에마다 색깔도 바뀌는 변화도 볼 수 있고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만능이네요. 반려식물로 사랑받고 있는 개성 만점 다육이. 오늘 체험할 아이는 염좌라는 아이예요. 염좌. 염좌. 염좌하면 좀 아프네요. 아픈 친구인가요?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염좌 있는 친구로 우리 염좌 친구. 자, 그럼 화분을 꾸며볼까요? 먼저 마사와 펄라이트, 대양토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식물이란 이름이 즉 자기 잎이나 줄기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진 아이거든요. 네네. 크게만 심으면 조금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사와 펄라이트를 섞어서 심어줍니다. 다육이 맞춤 혼합토가 완성되면 화분 구멍에 망사를 깔고 큰 알갱이에 마사토를 채워줍니다. 마사는 처음에 진흙 성분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사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간 꿀팁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알갱이에 마사토 위에 미리 섞어둔 흙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고 다육이를 심어준 다음 배합한 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도 사실 힐링이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갱이가 작은 마사토를 올려주면 예쁜 다육이 화분 완성. 정성껏 만들었으니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있어 보이는데? 자, 이거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이 롤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게임 안에서 이 약간 어머니라고 불러요. 치유 마법을 해주는 힐러거든요. 네.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아름다운 꽃, 향긋한 열매, 이 푸릇푸릇한 식물 등과 함께 힐링 어떠세요? 힐링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한 자연생태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힐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원주에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숨겨져 있는지 미처 몰랐거든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들어오는 길에 네. 특별한 손님들이 맞이해주긴 하더라고요. 막 오리들이 깨깨깨깨 하면서 맞이해주긴 했는데 예, 예. 정확히 어떤 곳인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네네. 체험 위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네. 13가지 정도의 동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동물 친구들 위주로만 여기? 아니요. 곤충 표본을 전시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곤충 표본을 감상하면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도 증대하고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본격적으로 네. 따뜻해지면 살아있는 곤충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 먼저 살아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먹이를 주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먹이를 주면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 친구들도 뭔가 들어온 게 있어야지. 네. 원래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맛있는 먹이를 들고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첫 번째 먹방 주인공은 귀요미 기니피그. 너 머리 스타일이 아주 헤어스타일이 좋구나. 미용실 갔던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제부터 본격 먹방 타임. 작고 소중한 앵무새의 손바닥 만찬에 이어 염소, 양까지 두루두루 챙겨주는데요. 우와, 너무 큰데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다 큰 게 아니라서. 뭘 보고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까꾸, 안녕하세요. 저는 타순이에요. 저는 타요예요. 쪼긴 해도 심성은 착한 타조 친구들. 먹이 주기 체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예, 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타요. 자, 타순이도 푸드파이터 모드로 사료를 부시기 시작하는 타요.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느슨한 먹방계에 긴장감을 주는데요. 그런데 타요야, 너 밥 먹다가 목에 다 먹겠다. 우리 친구들이 과격하게 먹어가지고 네. 사료가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어느새 등장한 예, 바로 옆집에 있던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요렇게 그러니까 청소를 해줄 겸 콩고물이라고 하죠. 여기도 뭐 다양한 동물들이 많네요. 구석구석 즐거움이 가득한 자연 생태원. 토끼, 캥거루쥐, 고슴도치, 메추리.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아, 요런 생태원을 조성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시민분들한테 곤충을 여러 곤충들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동물농장 식으로 돼버렸어요.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생태원이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앞으로 뭐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네. 원주 시민분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고요. 네네. 그런데 리포터분께서는 오늘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힐링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되셨습니까? 아니 조금 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짜 오늘은 제가 사실 피디님을 많이 의심했어요. 나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네네네. 네, 저분. 네네.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방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피디님. 고맙습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싱그러운 열대과일과 푸릇푸릇한 식물.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기다리는 작지만 알찬 힐링 공간에서 휴식도 하고 추억도 쌓고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강원 365가 잘 되게 하는 것보다 제 여자친구나 다시 생기게 해주시오. 네, 원주에서 힐링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저런 시설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아열지방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에서나 열대지방. 만나볼 수 있었던 과일을 원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이번 봄을 맞아서 반려식물을 집에서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짜잔하고 다육이가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키우기 쉽다고 하잖아요. 키우기 그렇게 쉽지는 않던데요. 저는. 아니에요. 쉽다고 알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이번에 네네네. 한번 저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수 씨가 다육이 네. 반려식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동물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아까 타조였죠? 네, 타요. 타순이 타요였지 않습니까? 네. 먹방이 아주 좀 재밌었어요. 타조의 먹방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동물이라는 존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뭔가 나와 의사소통이 되면서 교감을 하고 있구나. 이게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정말 그럼요. 이게 어떻게 말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동물에게 먹이 주기 체험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체험들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업기술센터 아열대관 생명정원에서는요. 네네.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연생태원도 원주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힐링 나들이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주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선물들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몇 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요, 활을 잘 쏘기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전통 활쏘기죠. 국궁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즐거운 국궁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를 열광시켰던 양구. 우리나라가 이토록 양궁에 강할 수 있었던 것. 역사 깊은 활의 민족이기 때문인데요. 활을 당기면서 당기는 근육 운동도 더 많이 돼서 힘도 체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게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았습니다. 관역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끝에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봄날의 경치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무예 국궁에 대해 알아볼까요? 즐거운 국궁 생활을 소개합니다. 경주시 황성공원 내에 있는 궁도장. 탁 트인 경치에 눈부터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활을 쏘는 경쾌한 소리. 명중인가요? 황성공원 궁도장에선 오늘도 백발백중 명사수를 꿈꾸는 이들의 눈이 빛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국궁의 정식 명칭은 궁도입니다. 일단 부족국가 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쭉 거치면서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무예이자 마음 수양하는 운동이 바로 국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궁과 일단 비교를 쉽게 해보자면 양궁은 굉장히 과학화된 장비죠. 국궁은 자신의 오감으로 오로지 쏴야 되고 또 양궁은 70m, 90m 관역에서 경기를 하지만 국궁의 경우에는
5m 관역 한계를 두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양궁은 10점, 9점 점수제가 있지만 우리 궁도 국궁은 관역 어디를 맞아도 1점입니다. 우리 전통무예 궁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경주의 궁도장에서 활을 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자세는 능숙해 보이는데요. 시민 상대로 하는 시민궁도 교실 회원들입니다. 짧게는 2주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궁도 교실이라 딱 봐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활을 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52살 국궁을 시작한 지 두 달 반 됐습니다. 저는 49살 국궁을 시작한 지 2주 되는 새내기입니다. 나이는 51살 국궁을 시작한 지는 2개월 반 됐습니다. 올해 63살 되었고 국궁 배운 지 2주 됐습니다. 나이, 경력 상관없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시민 궁도 교실. 그동안 간이 체험 프로그램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강습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생긴 걸까요? 국궁은 우리 전통 무예 스포츠로서 건강을 높이고 정신 수양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해서 가족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강습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궁의 저변 확대와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강습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 기가 6명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 두 달 정도 내지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면은 여기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상승, 복근, 기립근 등의 근력 강화, 거기에 정신 수양까지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무예 국궁. 강습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국궁을 배우게 됐을까요? 활을 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 대한 그 느낌을 통해서 몸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이 시골 생활을 해서 어릴 때도 활을 만들어서 써보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발 모양이 여덟 팔자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마는 관역 정면을 보고 씁니다. 그리고 화살을 뽑아서 같은 기 색깔이 활 쪽으로 오게 이렇게 하고 양궁과 다르게 우리는 화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깍지를 이용해서 줄을 당기게 되는데 이 깍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화살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쌉니다. 관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물 항아리를 하나인 듯한 모양으로 활을 들어 올립니다. 호랑이 꼬리를 당기듯이 온몸을 펴니다. 이때 화살의 높이는 자신의 어금니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장점 덕분인지 온 가족이 취미로 함께 시작한 분들도 있다는데요. 온 가족 궁사에 도전한다. 최연섭 씨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개월째 국궁을 배우고 있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 대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지난해 국궁을 배우기 시작해 가족 모두 꾸준히 궁도장을 찾고 있는데요. 건강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기본. 가족들의 화합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안 했는데 국궁 시작하고는
이제 거의 2시간 정도는 거의 가족들하고 계속 있으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결국 서로가 같이 좋아하는 공통 주제가 있으니까 오늘 넌 어땠어? 뭐 잘 맞았어? 자세가 어땠어?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공통 주제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직 정확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관역을 조준하는 국궁.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과 함께 명중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궁은 멀리 보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 꼭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을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찌뿌듯한 몸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도 올 봄 힘차게 활시위를 당겨보는 건 어떨까요? 봄바람을 가르며 다 함께 쏘세요. 네, 오늘 내린 비가 봄을 더 재촉할 것만 같은데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캠핑이라든지 등산 등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중에 등산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등산, 산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이렇게 푸근하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숲은 정말 걷기만 해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연의 변화가 가득한 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귀여운 다람쥐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국립용화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과 용화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까지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 곳 용화산으로 가봅니다. 춘천시와 화천군의 경계에 있는 용화산 봄을 맞아 꿈틀꿈틀 깨어나고 있는데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진짜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는 것 같은데요. 이분 소리가? 참새? 꾀꼬리? 정말 신기하네요. 숲에서는 보이는 것 모두가 장난감도 되고 교과서도 되는데요. 일일 숲 선생님이 된 신진 리포터. 오, 크게 보여요? 눈 크게 보여요? 우와, 얼만큼 크게 보여요? 이만큼. 봄을 알리는 노란 생강나무꽃. 어때? 노란색이고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거북이 똥 냄새예요. 거북이 똥 냄새. 이만큼. 다시 한번 맡아보자. 좋은 냄새 나. 한번 선생님 맡아볼게. 우와, 좋은 냄새 난다. 오, 냄새가 어때? 이번엔 작은 연못으로 모여든 아이들 물 속에서도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구리알. 그렇지. 어른이 되면 개구리 되는 거예요. 개구리 돼서 저 산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만 보던 도룡룡 알도 눈앞에 짠! 도룡룡 알이에요? 맞아. 도룡룡 알이야. 예쁘지? 용이에요? 아니, 용은 아니야. 저기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 저것도 도룡룡 알. 동글동글동글. 연못에서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웃고 떠들고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네요. 아이들의 작품으로 숲속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걸 보니까 요건 도롱뇽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여기는 도롱뇽을 아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력이 정말 좋구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 집을 짚시다. 점점 크게, 점점 크게, 크게, 크게 됐나요? 점점 작게, 점점 작게, 점점 작게, 다시. 6살 동생들도 숲 체험을 시작합니다. 제잘제잘 깨르르 웃는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 우리 달팽이 크게 됐네. 용화산의 귀염둥이 다람쥐도 꼬마 친구들을 반겨줍니다. 반가워 친구들. 숲에서 즐기는 오감 체험, 맛으로 자연을 느낄 차례입니다. 오, 물 색깔이 변했나요? 네. 오. 물랑 어때? 물소리가 계곡 물소리랑 비슷한가? 생강나무 꽃으로 우려낸 꽃차. 먼저 코로 향기를 맡아봅니다. 꽃차가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캬,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너희 꽃차 맛 좀 아는구나. 향기롭지? 숲에 와서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다가가고 이런 경험한 것들이 아이들 훗날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시간, 나무에 밧줄 하나 묶어놓았을 뿐인데 멋진 산림 레포츠가 됐습니다. 밧줄을 잡고 힘든 줄도 모르고 오르락 내리락,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납니다. 봄에 약동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기가 감각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밧줄 놀이를 통해서 막 힘도 용기, 힘도 생기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봄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할 시간, 짜릿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실내에서 즐기는 산림 레포츠. 야, 이게 다 뭔가요? 약간 우주복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옷을 입으면 이런 표면의 매끄러운 부분이 많이 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수직하강 할 거라서 날다란지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감 가득한 신진 리포터,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아직 3m도 안 봤습니다. 정면 바라보기. 네네. 지금 좋습니다. 자세는 아주 좋고요. 아니 완전 힘들어요. 그만. 지금 높이가 5m밖에 안 올라갔지만 네, 그만을 외치셨습니다. 네, 갈게요. 다시 올라가는 신진 씨, 이번에는 7m에 도전했는데요. 놓을게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근데 진짜 스릴감 있고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그 느낌이랑 팍 넣어지는 그 느낌 잊을 수 없어요. 겁 없는 신진 리포터의 또 다른 도전.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면 더 속도를 느낄 수 있다 하셔가지고 뛰어보겠습니다.
8m 높이 위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신진 리포터. 짚라인의 실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짚재근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맨몸으로 탄 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짜릿함을 만끽합니다. 일단 제가 원래 스릴감 느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내려올 때는 또 천천히 가요. 가다가 또 금방 빨라지는 그게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안전줄을 착용하고 2층, 3층 높이에서 다양하게 이어진 코스를 걷는 로프 어드벤처. 흔들리는 통나무, 외줄다리 등 2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도전 정신과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셨어요? 저 잘했죠? 신진 리포터를 그대로 쫓아가야 하는 촬영 감독님, 같은 체험 맞나요? 어, 감독님은 되게 안정감 있게 보세요. 우아하게 백조처럼 저만 으악 저 카메라에 너무 웃기게 나오진 않죠.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겁 없이 도전하고 멋지게 성공한 신진 리포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한 코스 성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도전 정신,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갈 것 같네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 꽁꽁 얼었던 숲이 봄을 맞아 깨어납니다. 숲속을 걸으며 산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른했던 몸을 깨우고 지쳐있던 일상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용화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자연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요. 아,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리포터분이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참에 담력을 좀 키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예약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대별로 10명까지만 입장하셔서 체험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짜릿한 스릴, 묘미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용화산 자연 휴양림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